다음을 듣고 가장 알맞은 그림 또는 그래프를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그렇게 큰 게 필요해요? 네, 아들만 셋이라 라면도 한 번에 5개 정도는 끓여야 하니까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건 설거지하기도 편할 것 같은데요. 2번.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긴요. 택시보다는 제 차가 편하실 거예요. 그럼요. 차가 아주 멋진데요. 3번.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외벌이 가구 수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함께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올 여름에는 휴가도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요? 5번. 아르바이트 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학교 앞 편의점은 어때요? 요즘 사람을 구하던데요. 6번. 보고서를 이번 주까지 내야 하는데 다 썼어? 아직 4일이나 남았으니까 서두를 필요 없잖아. 7번. 새로 산 모자구나. 예쁜데? 나는 원래 하얀색 모자를 사고 싶었거든. 그런데 없어서 파란색으로 샀어. 8번. 부장님, 내일은 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행사 계획을 세우려면 내일 꼭 회의를 해야 하는데요. 다음을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저 회원 카드를 만들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기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여권은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요. 여권도 필요한가요? 네. 회원 카드를 만들려면 여권도 확인해야 합니다. 10번. 안녕하세요. 이지수로 1시에 예약했는데요. 네. 저쪽으로 앉으시면 되고요. 가방은 저희가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마를 좀 해보고 싶어서요. 그럼
이 사진들 중에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지 보시겠어요? 11번. 제일 앞자리는 무섭지 않을까? 그래도 놀이기구의 재미를 느끼려면 제일 앞자리가 좋잖아. 그럼 혹시 타는 동안 모자를 쓰고 있어도 괜찮을까? 글쎄, 바람 때문에 모자가 날아갈 것 같은데. 12번. 고추에다 상추까지 심어 놓았으니까 이제 반찬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그런데 화분마다 심은 날짜를 붙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심은 날짜가 중요할까? 그럼 그 날짜에 따라 물을 주거나 흙을 갈아주는 시기도 달라질 테니까.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넌 처음인데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가 봐. 이제 위에 거울만 붙이면 끝나는 거잖아. 그런데 거울만 좀 늦게 보내준다고 해서. 그럼 화장대의 거울은 주말에 와서 붙여줄게. 14번. 유학 설명회에 오신 분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시부터 학교별 교육 과정 안내 영상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2층에 있는 회의실입니다. 영상이 상영된 후에는 학교별로 준비한 기념품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5번. 다음은 눈길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봄 소식이 들려와야 하는 3월 중순에 큰 눈이 내려 교통사고도 많았는데요. 지난 밤부터 내리던 눈은 새벽에 그쳤지만 밤새 쌓인 눈 때문에 출근길 여기저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가지만 저녁 무렵 다시 눈 예보가 있어 퇴근길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6번. 오랫동안 동물들을 치료해 오셨는데요. 치료하는 과정에서 동물들과 대화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 몸짓이 동물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 관찰하다 보니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보통 말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지만 동물들은 몸짓으로 대화를 더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동물들은 아플 때도 머리를 심하게 흔들거나 꼬리로 바닥을 치거나 하는 몸짓으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카페의 이름이 참 재미있네요. 당장 만나. 네, 요즘은 저렇게 재미있는 이름으로 관심을 끄는 가게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한국어로 된 이름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어느 나라 말인지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말로 된 가게 이름도 많잖아요. 18번 손으로 쓴 편지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누가 보낸 거야? 언니가 쓴 건데 어제 별일 아닌 일로 나한테 짜증을 낸 게 미안했나 봐. 그냥 말로 사과해도 되는데. 그래도 손편지를 읽다 보면 쓴 사람의 마음이 더 느껴지잖아. 언니가 너한테 많이 미안했나 보네. 19번 내일이면 도시 생활도 끝이네요. 부러워요. 이제 맑은 공기를 매일 마실 수 있겠어요. 네, 그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출퇴근길이 여유로워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여유를 위해서 시골로 가기로 했으니까요. 맞아요. 모든 직장인이 바라는 거죠. 20번 채식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 식당 문을 열었을 때는 일부 손님들의 요청으로 채식 메뉴를 몇 가지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채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채식 식단을 유지하다 보니 몸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육식이 몸에 해로운 것만은 아니지만 식당을 찾는 손님들에게도 채식의 효과를 경험하게 하고 싶어서 채식 식당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벌써 3년째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눠주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기는요. 제가 나눠주는 빵 하나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제 바람은 빵을 받아가는 모든 아이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빵 가게 근처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에도 빵을 무료로 보내고 계시다면서요? 네, 마찬가지로 작은 것이지만 그분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요.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도 빵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벌써 3년째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눠주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기는요. 제가 나눠주는 빵 하나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제 바람은 빵을 받아가는 모든 아이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빵 가게 근처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에도 빵을 무료로 보내고 계시다면서요? 네, 마찬가지로 작은 것이지만 그분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요.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도 빵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행복동 주민센터죠? 행복동 주민이면 국내 여행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몇 분이시죠? 이 지원금은 4인 가족 이상인 경우에만 받으실 수 있는 거라서요. 아, 그럼 저희 가족도 해당되겠네요. 5명이거든요.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여행 2주 전까지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서에 여행 일정 등 필요한 내용을 써주시고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행복동 주민센터죠? 행복동 주민이면 국내 여행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몇 분이시죠? 이 지원금은 4인 가족 이상인 경우에만 받으실 수 있는 거라서요. 아, 그럼 저희 가족도 해당되겠네요. 5명이거든요.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여행 2주 전까지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서에 여행 일정 등 필요한 내용을 써주시고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음반으로 큰 상도 받으셨고 또 여러 나라의 큰 무대에도 초청을 받게 되셨는데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무엇보다 노래를 한두 번만 들어도 기억에 남는 멜로디 덕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물론 따라하기 쉽고 재미있는 가사도 노래가 큰 인기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겠지만요. 하지만 아무래도 노래를 듣는 사람들 모두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멜로디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손님 중 몇 분이 제 자리로 오시더니 제 노래를 듣기만 해도 걱정이 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앞으로도 즐겁고 밝은 곡을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에 발표하신 음반으로 큰 상도 받으셨고 또 여러 나라의 큰 무대에도 초청을 받게 되셨는데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무엇보다 노래를 한두 번만 들어도 기억에 남는 멜로디 덕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물론 따라하기 쉽고 재미있는 가사도 노래가 큰 인기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겠지만요. 하지만 아무래도 노래를 듣는 사람들 모두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멜로디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손님 중 몇 분이 제 자리로 오시더니 제 노래를 듣기만 해도 걱정이 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앞으로도 즐겁고 밝은 곡을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장에서 신랑 친구들의 장난이 좀 심했던 것 같지 않아?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지만 남의 결혼식에 와서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잖아? 그래, 나도 그 친구들이 축가를 장난스럽게 부르거나 신랑과 신부한테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설마 내 친구들이 우리 결혼식에 와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 아무래도 친구들한테 결혼식에 와서 조용히 있도록 얘기를 좀 해놓아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미리부터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들 축하해 주러 오는 건데 괜히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 결혼식이 좀 조용하고 진지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영 씨도 친구들한테 잘 이야기해둬.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결혼식장에서 신랑 친구들의 장난이 좀 심했던 것 같지 않아?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지만 남의 결혼식에 와서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잖아? 그래, 나도 그 친구들이 축가를 장난스럽게 부르거나 신랑과 신부한테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설마 내 친구들이 우리 결혼식에 와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 아무래도 친구들한테 결혼식에 와서 조용히 있도록 얘기를 좀 해놓아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미리부터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들 축하해 주러 오는 건데 괜히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 결혼식이 좀 조용하고 진지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영 씨도 친구들한테 잘 이야기해둬.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새로운 여행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시면서
여행 업계에서 주목을 끌고 계신데요. 요즘은 여행을 하면서도 그저 쉬기만 하기보다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또 때로는 능력을 시험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직업 체험 여행이라는 것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체험할 수 있는 직업이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행 중 하루 정도라도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해볼 수 있다는 것은 꽤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느끼신 반응은 어땠나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생겼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손님의 주문을 착각해서 다른 음료를 만들었다든가 하는 실수도 생겼지만 그래도 대체로 좋은 반응들이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대표님께서는 새로운 여행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시면서 여행 업계에서 주목을 끌고 계신데요. 요즘은 여행을 하면서도 그저 쉬기만 하기보다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또 때로는 능력을 시험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직업 체험 여행이라는 것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체험할 수 있는 직업이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행 중 하루 정도라도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해볼 수 있다는 것은 꽤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느끼신 반응은 어땠나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생겼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손님의 주문을 착각해서 다른 음료를 만들었다든가 하는 실수도 생겼지만 그래도 대체로 좋은 반응들이었습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여름철 폭우에 대비해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자는 의견에는 찬성하지만 초등학교 근처에 펌프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빗물 펌프장 대부분의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악취나 안전사고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공원의 일부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고 들었는데요. 꼭 거기에 펌프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측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폭우로 인해 주변 도로나 주택이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곳에 펌프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으니 주민들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름철 폭우에 대비해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자는 의견에는 찬성하지만 초등학교 근처에 펌프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빗물 펌프장 대부분의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악취나 안전사고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공원의 일부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고 들었는데요. 꼭 거기에 펌프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측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폭우로 인해 주변 도로나 주택이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곳에 펌프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으니 주민들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육지의 동물들이 소리로 소통하는 것처럼 물고기들도 다양한 소리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또 일부 물고기들은 사투리를 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참고래는 남반구에 사느냐, 북반구에 사느냐에 따라 울음소리를 다르게 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종의 물고기는 사는 지역에 따라 싸울 때 내는 소리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리를 기록해서 지역별 또는 시간별로 비교하면 물고기들의 소리가 얼마나 다양한지 확인할 수도 있고 특정 생물이 어디에서 사는지를 소리만으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육지의 동물들이 소리로 소통하는 것처럼 물고기들도 다양한 소리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또 일부 물고기들은 사투리를 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참고래는 남반구에 사느냐, 북반구에 사느냐에 따라 울음소리를 다르게 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종의 물고기는 사는 지역에 따라 싸울 때 내는 소리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리를 기록해서 지역별 또는 시간별로 비교하면 물고기들의 소리가 얼마나 다양한지 확인할 수도 있고 특정 생물이 어디에서 사는지를 소리만으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미술관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미술관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선보였던 궁궐 아들이 전시가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궁궐을 소재로 한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통해 궁궐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궁궐의 생활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도 천천히 미술 작품들을 돌아보며 우리 궁궐의 문부터 담장, 기둥, 바닥 등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를 관람하신 분들께는 경복궁과 덕수궁, 경희궁의 입장권을 드립니다. 관람이 끝난 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저희 미술관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미술관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선보였던 궁궐 아들이 전시가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궁궐을 소재로 한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통해 궁궐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궁궐의 생활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도 천천히 미술 작품들을 돌아보며 우리 궁궐의 문부터 담장, 기둥, 바닥 등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를 관람하신 분들께는 경복궁과 덕수궁, 경희궁의 입장권을 드립니다. 관람이 끝난 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35번 3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요즘 바닥형 신호등이라고 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바닥에 불이 켜지는 곳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보행자들끼리 부딪히는 일은 물론이고 과거에는 없던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 서 있는 신호등에 맞춰 횡단보도 바닥에도 녹색과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보행자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바닥형 신호등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들의 시선이 더 아래로만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바닥형 신호등이라고 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바닥에 불이 켜지는 곳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보행자들끼리 부딪히는 일은 물론이고 과거에는 없던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 서 있는 신호등에 맞춰 횡단보도 바닥에도 녹색과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보행자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바닥형 신호등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들의 시선이 더 아래로만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37번 3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미 이렇게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할까요? 물론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공정성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성 판단의 기준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정하는 것부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적어도 인간의 개입이 없이 인공지능만의 완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위험 수준이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공지능이 이미 이렇게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할까요? 물론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공정성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성 판단의 기준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정하는 것부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적어도 인간의 개입이 없이 인공지능만의 완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위험 수준이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39번 4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말 자신의 몸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체지방이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지방 섭취는 꺼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방이라는 영양소도 우리 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은 일단 식물성 지방과 동물성 지방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서 식물성 지방은 식물에 들어있는 지방이고 동물성 지방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식물성 지방은 신경 조직이나 피부, 머리카락의 기능과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또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을 수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시다시피 지방은 일단 칼로리가 매우 높은 에너지원입니다. 지방의 열량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에 비해
두 배 정도 높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방도 늘 적절하게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이 정말 자신의 몸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체지방이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지방 섭취는 꺼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방이라는 영양소도 우리 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은 일단 식물성 지방과 동물성 지방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서 식물성 지방은 식물에 들어있는 지방이고 동물성 지방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식물성 지방은 신경 조직이나 피부, 머리카락의 기능과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또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을 수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시다시피 지방은 일단 칼로리가 매우 높은 에너지원입니다. 지방의 열량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에 비해 두 배 정도 높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방도 늘 적절하게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41번 4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이제 불안증을 개인의 의지력 부족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최신 연구 논문에 따르면 불안증 환자들은 뇌의 변화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세상을 다르게 인식한다고 한다. 우리 뇌는 새로운 정보나 자극을 받아들일 때 물리적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로 인해 불안감과 같은 감정적 반응이 일어난다. 그런데 뇌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은 그러한 자극이 지나간 뒤에도 불안한 감정이 지속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위협적이거나 반대로 안전하거나 한 상황에 대한 구분 능력이 떨어져 계속해서 새로운 불안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불안증은 개인의 통제 영역 밖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변화된 뇌의 구조와 기능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불안증 역시 다른 신체 질병들처럼 하나의 질환으로 받아들이고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제 불안증을 개인의 의지력 부족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최신 연구 논문에 따르면 불안증 환자들은 뇌의 변화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세상을 다르게 인식한다고 한다. 우리 뇌는 새로운 정보나 자극을 받아들일 때 물리적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로 인해 불안감과 같은 감정적 반응이 일어난다. 그런데 뇌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은 그러한 자극이 지나간 뒤에도 불안한 감정이
지속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위협적이거나 반대로 안전하거나 한 상황에 대한 구분 능력이 떨어져 계속해서 새로운 불안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불안증은 개인의 통제 영역 밖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변화된 뇌의 구조와 기능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불안증 역시 다른 신체 질병들처럼 하나의 질환으로 받아들이고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43번 4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은 일도 간절히 소망하면 실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젊은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신에게 그 조각의 모습과 같은 여인을 아내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로 그 조각이 살아있는 여인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처럼 가능성이 적은 것이라도 마음속에서 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면 그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교육 현장에서 잘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기대를 갖고 칭찬을 많이 해주면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능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이러한 기대와 칭찬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본다면 아마 현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은 일도 간절히 소망하면 실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젊은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신에게 그 조각의 모습과 같은 여인을 아내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로 그 조각이 살아있는 여인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처럼 가능성이 적은 것이라도 마음속에서 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면 그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교육 현장에서 잘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기대를 갖고 칭찬을 많이 해주면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능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이러한 기대와 칭찬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본다면 아마 현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45번 4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요? 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식품의 최종 소비 시한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식품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더 깁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품질 안전이 보장되는 한계 기간의 80에서 90%로 설정한 것이고, 유통기한은 판매자 중심의 표시제로 같은 기간의 60에서 70%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제 우유 가공품을 제외한 식품들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식량이 낭비되는 일도 줄일 수 있고, 또 소비자에게 좀 더 정확한 식품 정보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식품의 최종 소비 시한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식품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더 깁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품질 안전이 보장되는 한계 기간의 80에서 90%로 설정한 것이고, 유통기한은 판매자 중심의 표시제로 같은 기간의 60에서 70%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제 우유 가공품을 제외한 식품들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식량이 낭비되는 일도 줄일 수 있고, 또 소비자에게 좀 더 정확한 식품 정보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7번. 4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경연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임금과 신하들이 질문과 토론을 통해 나란 일을 논의하는 제도였습니다. 경연은 학식이 높은 신하들이 임금에게 유교 경전을 가르치면서 그와 관련된 나란 일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토론이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세종과 같은 성군은 몸이 많이 아프거나 나라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신하들과 경연을 열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만큼 세종은 당시 지식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배우고 의견을 나누며 백성들을 위한 임금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선시대와 국정운영 방식이나 각종 정치 제도들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때의 경연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조선시대의 국왕은 한 번 임명되면 평생 국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지금의 대통령은 그렇지 않기도 하고요. 하지만 조선시대의 경연을 통해서 최고 권력자인 국왕이 끊임없이 배우고 소통하면서 정치 및 행정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뜻과 노력만큼은 지금의 권력자들도 본받아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조선시대에는 경연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임금과 신하들이 질문과 토론을 통해 나란 일을 논의하는 제도였습니다. 경연은 학식이 높은 신하들이 임금에게 유교 경전을 가르치면서 그와 관련된 나란 일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토론이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세종과 같은 성군은 몸이 많이 아프거나 나라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신하들과 경연을 열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만큼 세종은 당시 지식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배우고 의견을 나누며 백성들을 위한 임금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선시대와 국정운영 방식이나 각종 정치 제도들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때의 경연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조선시대의 국왕은 한 번 임명되면 평생 국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지금의 대통령은 그렇지 않기도 하고요. 하지만 조선시대의 경연을 통해서 최고 권력자인 국왕이 끊임없이 배우고 소통하면서 정치 및 행정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뜻과 노력만큼은 지금의 권력자들도 본받아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49번 50번
Thank you.
Thank you.